네,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시장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또 여행을 가고 극장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매일매일 주도주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은 갑니다. 네, 오늘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간밤에 4%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저희가 테슬라가 이 글로벌 고객들에게 이 차를 18만 대 넘게 인도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0까지 올려잡고 중장기적으로는 $1,3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측에서 모델 Y가 계속해서 선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미국 증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엔터인데요. 간밤에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습니다. 13%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AMC 엔터도 마찬가지로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비 라일리 증권 측에서 이 중립에서 매수로 이 현재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또 최근 3월에 미국에서 50여 개 극장이 재개장을 완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입니다. 7월에 운항 재개 계획에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7%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측에서는 미국 운항 재개 공문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발신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기대감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인바이테인데요. 소프트뱅크 측에서 인바이테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바이테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 돈으로 30만 원을 지불을 하면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질병을 앓게 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특징은 바로 아크 측에서, 아크 ETF 측에서 인바이테를 4% 정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증권사의 평균 목표 주가는 58달러입니다. 로 지난 1년간 30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